이것은 아무 나라에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무에서 시작해서 한 잔의 커피로 어떻게 가는가. 커피가 썩어버리기도 합니다. 자연이 허락한 나라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거. 안녕하세요. 커피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우리는 커피를 정말 많이 마십니다. 학생들부터 할아버지들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모두 커피라고 하지만 모두 마시고 있는 커피들의 종류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달달한 음료를 위해서 믹스커피를 가볍게 드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깨어있기 위해서 카페인을 위한 커피를 마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화하기 위해서 마시기 편한 커피를 찾기도 하고요. 달달한 바닐라 라떼 혹은 크림이 들어간 비엔나 커피를 마시기도 하죠. 몇몇 특정 매니아들은 고가의 커피를 반드시 핸드드립으로만 마시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같은 이름으로 불리면서도 이렇게 다른 커피,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그 비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커피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그건 굉장히 철학적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질문인데요. 조금 더 원초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커피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커피 한 잔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커피를 재배하는 산지에서는 커피는 나무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커피 산지에 가서 봤을 때는 유독 커피 나무만 이렇게 블링블링하다고 할 만한 이런 반짝이는 나뭇잎들이 있었습니다. 이 커피 나무의 종류가 로부스타인 경우에는 인스턴트 커피에 많이 쓰이는 편입니다. 생산량이 많고 카페인도 풍부한 편이지만 로부스타 품종에서 나오는 그런 향미들이나 품질이 커피를 좋아하는 매니아들에게는 선호되지 않는 맛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커피 나무가 게이샤일 때 커피 매니아들이 찾는, 커피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비싼 값을 지불하고 마실 수 있을 만한 그런 고품질의 커피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커피 나무에서 시작해서 한 잔의 커피로 어떻게 가는가 생각을 해보자면요, 커피 나무에서 체리가 자라게 됩니다. 커피 체리라고 하는 이런 빨간색 열매가 되면 그 체리를 통해서 우리는 커피 생두를 만들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이것은 그 농장 나라마다 체리에서 씨앗을 얻는 과정이 좀 다릅니다. 각각 농장의 레시피에 따라서 생두라고 하는 이 그린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두는 각 나라의 로스터들의 방식에 따라서 볶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종종 볼 수 있을 만한 원두가 됩니다. 볶여진 커피를 잘 추출하게 되면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커피 한 잔이 되는 것이죠. 아, 이것도 참 생각보다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생두가 들어오기까지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커피는 대체로 1년에 한 번 수확이 됩니다. 사계절 내내 커피가 수확되는 게 아니라 커피의 오리진에서는 1년에 한 번 수확이 되는 것이죠. 농부는 그 한 번의 수확과 판매를 위해서 그 1년 동안 이제 커피를 재배하게 됩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커피 나무에서 커피 체리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4년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즉, 내가 이제 커피 농사를 시작해야겠다 마음먹고 커피를 심으면 4년 뒤에 열린다는 것이죠. 굉장히 기나긴 계획과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농사입니다. 커피가 열려서 가공을 하기까지는 사실 내 커피의 퀄리티가 어떤지조차 모르게 되는 것이죠. 커피가 자라게 되면 이 나무가 태풍을 이길 수 있을 만한 뼈대를 잡아주기도 하고, 묘목을 통해서 더 좋은 퀄리티의 커피를 선별하기도 하고, 좋은 비료를 듬뿍 주고 나무 사이의 간격 같은 것들조차 신경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체리가 나오게 되면 농부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가공을 해서 생두를 만들게 되죠. 근데 이 생두를 수출할 때도 방식이 다르게 됩니다. 만약에 현지에 있는 익스포터들을 통해서 수출하게 된다면 어쨌든 농부들은 어느 정도의 마진을 익스포터들에게 제공해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 직접 소비국에 있는 로스터와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렉트 트레이드라고도 부르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양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컨테이너로 생두를 싣고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양을 한 번에 보내야 하기 때문이죠. 그게 아니라 고품질의 커피라면 항공으로 보내는 경우도 요즘은 꽤 많아진 편이긴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농부들은 옥션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커피를 판매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농사만 짓던 농부가 어떻게 다른 나라에 있는 소비자들을 알 수 있을까요? 잘 모른단 말이죠. 그렇다면 내가 좋은 퀄리티의 커피를 만들었다면 옥션에 자신들의 커피를 출품하기도 합니다. 근데 옥션에 출품하는 것도 농부들에게는 굉장히 큰 모험이죠. 예를 들어 30kg 정도의 커피가 판매되는 옥션을 출품을 한다면 30kg만 제출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양, 40kg 정도를 제출해야 다양한 소비국 사람들에게 샘플도 보내고 그 컴페티션을 대회를 위한 커피를 열기도 하기 때문에 평소에 자신이 판매하던 커피만큼의 가격으로 낙찰이 된다면 농부들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죠.
더 비싸고 좋은 가격에 옥션을 통해서 판매가 돼야 그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이득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방식으로 한국으로 커피가 들어오게 되면 한국의 커피 회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되게 되겠죠. 근데 커피도 식품이다 보니까 산지에서 출발해서 한국으로 오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에 따라 퀄리티가 상당히 많이 변하기도 합니다. 항공으로 들어오면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니까 퀄리티의 차이가 많이 없는 편이지만 배로 들어오게 되면 거의 한 달에서 두 달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퀄리티의 변질을 걱정해야 되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항공으로 들어오면 1kg에 거의 만원에서 2만원 사이가 추가되고 배로 들어오면 조금 더 싸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농부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수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나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 하는지? 솔직히 커피를 가공한다고 하면 커피를 안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워 하더라고요. 커피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공이 굉장히 재밌는 파트 중에서 하나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커피 맛에도 영향을 많이 주는 편입니다. 품종은 구분 못해도 가공은 초보자들도 구분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가공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솔직히 무관심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커피의 가공을 이해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커피를 훨씬 더 풍부하고 쉽게 여러분들의 취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만 더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에 가공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명쾌합니다. 커피 체리의 씨앗을 얻기 위해서죠. 커피는 굉장히 독특한 것이 복숭아 같은 과일을 떠올려보면 과육을 먹고 씨앗을 버리잖아요. 커피는 굉장히 독특한 게 과육을 버리고 씨앗을 얻는 과일입니다. 근데 그냥 씨앗을 얻는 게 아니라 씨앗이 죽지 않아야 되고 씨앗이 부패하지 않도록 굉장히 섬세하게 가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커피의 체리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보시면 체리의 껍질, 그 안에는 뮤슬리제라고 불리는 과육, 그리고 파치먼트라고 하는 막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실버스킨 생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얻는 것은 파치먼트를 벗기는 것까지만 하면 됩니다. 농부들은 그것을 굉장히 섬세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농부들만의 비법인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방식이 그냥 그 체리 채로 말려버리는 방식입니다. 곶감을 말리는 것처럼 공기 중에 말려버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내추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아무 나라에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습도가 높다면 이렇게 가공하는 과정에서 커피가 썩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이 허락한 나라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 근데 이런 가공을 하게 되면 가육들이, 그 달콤한 향들이 커피 씨앗을 베어 있기 때문에 커피에서도 약간 달콤한 향들이 풍기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보다 약간 더 으스름한 생두를 얻게 되기도 하고요. 이런 내추럴 가공 방식이 습한 나라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진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워시드 가공인데요. 워시드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물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편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체리에서 껍질을 제거하고 끈적끈적한 뮤슬리지 상태로 커피를 발효하게 됩니다. 커피를 발효하게 되면은 이 뮤슬리지들이 조금 딱딱해지게 되고 그것들을 물에 씻어서 깨끗하게 제거하게 되면은 파치먼트 상태의 생조가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습한 환경에서도 말리기가 쉬운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분율을 11%에서 13% 사이로 만들어주게 되면 생도가 죽지 않고 부패되지 않은 채로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잘 말려진 파치먼트 상태의 커피를 다시 파치먼트까지 벗겨내면 그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생도가 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가공 방식 중에서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허니 프로세스나 무산소 발효라고 불리는 커피에 어떤 향미를 더해가는 그런 가공 방식도 유행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커피 가공의 가장 큰 목적은 씨앗을 얻기 위함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품종이 어떻게 보면 조금 프로페셔널 바리스타와 아닌 사람을 좀 나누는 경계이기도 할 만큼 깊이 들어가면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커피를 그냥 드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오렌지를 먹을 때도 천혜향, 레드향, 한라봉 이런 걸 좀 나눠서 먹고 맛이나 어떤 구조가 좀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커피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저 같은 이제 업자들, 커피를 하는 사람들은 품종을 세분화해서 그런 뿌리들까지 좀 잘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소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커피 나무에 따라서 맛이 달라질 수도 있구나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렌지와 커피가 다른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오렌지는 천혜향이나 레드향이냐에 따라서 막 스토리가 그렇게 역사적으로 많이 있진 않잖아요. 근데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품종에 따라서 스토리가 추가되게 되고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도 합니다. 천혜향이 1kg에 1,000만 원을 하진 않잖아요.
근데 커피는 게이샤하면 1kg에 1,000만 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맛과 향을 떠나서 어떤 품종들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야기 때문에 더 비싸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나폴레옹이 사랑한 커피, 세인트헬레나 섬에 있는 뭐 고대 보본 품종이다,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솔직히 그 커피 제가 먹어봤지만 엄청 맛있진 않거든요. 근데 마셔볼 가치가 있는 커피인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대표적인 품종의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랜드레이스라는 건데요, 품종들이 서로 섞이지 않고 굉장히 고귀한 상태에 어떤 혈통을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에티오피아에서 기원된 에티오피아에 퍼져 있는 품종 중에서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지만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 조금 더 쉬운 편인데요, 게이샤라거나 우시우시라거나 시드라라거나 수다누메라거나 이런 캐릭터를 좀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품종들이 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섞이지 않았으니까 자신들의 원래 맛들을 잘 가지고 있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통 이 안에 들어가는 커피들이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수가 있는 카테고리가 티피카 보본 계열인데요, 가장 클래식한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커피의 역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우리가 가장 많이 접했던 품종의 카테고리 중에서 하나이고요, 대표적으로 이름에 포함되어 있는 티피카나 보본, 카투라, 카투안 이런 품종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가장 많이 마시고 있는 커피 중에서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세 번째는 인트로그레스라는 건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번째 카테고리에 있는 클래식한 커피들이 병충해나 생산량 같은 것들이 상당히 약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농부들 입장에서는 이런 품종들을 심는 게 약간의 모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낮은 고도에서도 잘 자라고 병충해도 강하고 생산성도 좋은 로부스타와 아라비카를 좀 결합한 품종을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트로그레스라고 하는 카테고리이고, 실제로 농부들이 굉장히 많이 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퀄리티보다는 생산량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긴 많은데요, 그래도 이 카테고리에 들어간다 해서 무조건 품질이 좋지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씩 농부들이 정말 재배를 잘하면 엄청 좋은 커피가 나오기도 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카테고리는 F1 하이브리드라는 카테고리인데요, 생산량, 병충해에 강하고 맛도 좋은 그런 품종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품종들은 좋은 유전 형질들을 모아서 한 번에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어떤 것들이 나올지 모릅니다. F1이라는 게 그 품종들을 만들어낸 1세대를 의미하고요, 이 품종들에서 씨앗을 얻어서 심으면 이제 이상한 것들이 나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품종들을 계속 유지하려면 똑같은 묘목을 계속 사야 되는 겁니다. 씨앗을 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들 입장에서는 또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니카라과에서 굉장히 이 품종이 좋은 것으로 한번 알려졌었는데 실제로 그것이 지속되지 않고 이론적으로는 좋으나 현실에 잘 맞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를 알고 계시면 충분히 커피 품종을 잘 이해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공부하시기가 어렵다면 이 카테고리나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시고 커피 드실 때 버라이어티 항목, 이 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조금 더 눈여겨보시는 습관만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디에서나 사실 품종 얘기를 이렇게 실컷 해놓고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죄송하지만 요즘 대두되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이 품종 무용론입니다. 사실 정말 많은 품종들이 있거든요. 티피카 보본부터 해서 마라고지페, 마라카투라, 파카마라, 파라이네마, 센트로 아메리카노, 정말 많은 품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품종들을 사람들이 구분할 수 있는가? 한 테이블에 두고 수많은 품종들을 놔뒀을 때 제가 이제 마셔보고 구분할 수 있는가? 사실 제가 커피를 처음 시작할 때는 그게 가능할 줄 알았습니다. 티피카 보본 말고, 보본 보고 말고, 카투아에 보면 이제 구분할 줄을 알았는데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게 정말 어렵다는 것을,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단 몇 가지 품종, 게이샤는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외의 품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태에서는 좀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커피의 맛이란 품종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품종과 그 나라의 때로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공, 이런 세 가지가 두루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게 커피의 캐릭터인 것이죠. 즉 품종이라는 것은 맛과 향에도 영향을 주긴 하지만 더한 희소가치 그리고 어떤 배경 스토리 같은 것들로 커피의 가치를 형성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공 품종까지를 얘기를 했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테루아라는 것이 어떤 것일지를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와인에서 주로 쓰는 용어에서 커피에서도 요즘 많이 쓰고 있는데요,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있는 보도밭의 맛이 다른 것, 그것을 두고 테루아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커피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같은 게이샤 품종인데 집 옆에 있는 어떤 락과 산의 어떤 특정 부위에 있는 게이샤를 따로 수확해서 맛을 보면 맛이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때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하나가 있는데요. 커피가 고생할수록 맛있어진다는 문장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커피가 자라는데 그늘이 지고, 커피가 자라는데 일교차가 크고, 커피가 자라는데 안개가 길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굉장히 빠르게 자라기 어려운 것이죠. 근데 천천히 생장함에 따라서 그 안에서 좋은 성분들을 더 많이 축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똑같잖아요. 너무 편하게만 자라면 나중에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지만, 수많은 고난의 역경을 이기고 살아온 사람은 그 인격 자체가 굉장히 멋질 겁니다. 커피도 굉장히 비슷한 것이죠. 고생할수록 맛있어진다. 커피의 때로와 있어서는 사랑과 비슷합니다. 커피가 자라나요? 한국에서 커피가 자라긴 자라더라고요. 몇 주 전에 이제 통영의 커피 농장에 갔다 왔었는데 커피 나무가 잘 자라긴 합니다. 심지어 한국에도 몇몇 농장들이 있고요. 근데 엄청나게 좋은 퀄리티의 커피를 만나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 이유가 한국은 겨울에 눈이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커피나무는 어쩔 수 없이 하우스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인건비나 어떤 면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비싸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퀄리티가 충족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많이 소비가 되거나 해외로 수출되거나 이런 일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비싼 커피들이 많이 생김에 따라서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커피가 퀄리티만 좋다면 판매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파나마에 있는 게이자씨앗을 한국 농장에 심어서 정말 좋은 관리를 해서 엄청난 커피를 만들어낸다면 한국에 구매할 사람이 있을 것도 같아요. 다만 한국에는 농사가 아니라 굉장히 좋은 산업들이 많은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원해준다던가 국민의 주목도 같은 것들이 떨어지다 보니, 그래서 제가 중국이나 대만, 태국 이런 산지를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커피가 자라는 지역은 커피 벨트라고 하는 그 사이에서 많이 자라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고도가 높아도 온도가 너무 낮아지면 안 되거든요. 적도 부근에 있는 북위 25, 남위 25도 사이에 있는 나라들에서는 고도가 다소 높아도 온도가 그렇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커피 나무들이 눈이나 이런 건 프로스트에 의해서 죽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 이상으로 높아지게 되면 커피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높은 나라,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하우스 재배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더 다양하게 커피를 드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시게 되신 겁니다. 커피라고 하면 비슷한 듯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른 음료를 떠올리게 됩니다. 인스턴트 커피를 떠올리기도 하고, 비엔나 커피, 바닐라 라떼, 핸드드립,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모든 커피는 들어가는 재료와 맛, 형태가 다르지만 커피라고 똑같이 불리게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커피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 들어가는 재료와 나오는 맛들까지 다르다는 것, 그것을 한 번 정도만 생각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죽기 전에 10만 구독자 한 번만 가보고 싶습니다.